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뒷목이 저릿저릿하다거나 따갑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인 이상감각이 왜 체취 부위나 이식 부위가 아닌 정수리처럼 조금 더 높은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피의 감각을 공급하는 신경은 목에서부터 뻗어나옵니다. 앞쪽과 뒤쪽에서 각각 올라와서 가지를 전체적으로 넓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으로 비유를 하자면 목 쪽이 상류 그리고 정수리 쪽으로 갈수록 강 하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절개식 수술이든 비절개식 수술이든 일단 체취 부위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수리보다 아래쪽에서 저희가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강 상류에 해당하는 목에 가까운 부분의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위쪽의 정수리 쪽에 있는 감각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자극을 받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뒷목이 저릿저릿하다거나 따갑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식 부위 같은 경우에는 통증보다는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체취 밀도에 비해서 이식할 때 두피에 내는 상처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신경 손상도 조금 더 높은 밀도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감각이 이상하게 전달된다라기보다는 신경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예 감각이 제대로 전달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 이상감각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혹시 이 증상이 몇십 년 가진 않을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이 되시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한 반년 정도는 이제 흔히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